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분 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지방 지자체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빨리 나왔어요. 예, 뭐 이게 뭐 사실 누가 뭐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또 뭐 도장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살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오늘도 뭐 제가 좀 그 지자체 일이 있다, 뭐 도장 받을 일이 있다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원래는 뭐 9시 반쯤 와서 하는 건데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란 문제예요. 이란, 북한, 뭐 또 뭐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그 이란하고 북한은 늘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이제 국가들이죠. 옛날에 리비아까지 있었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서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들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골목대장인 거죠. 골목에서 내가 큰 소리 치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전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어딜 가든 나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제 뭐 미국을 갈 수도 있고 영국 갈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질서 안에 누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의 그 중심, 그 사람이 그 국가가 바로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바로 그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 이꼬르 또 경찰 국가예요. 예, 경찰 국가. 경찰 국가가 있어야지만 이제 좋은 건 하나 있죠. 예, 약간 좀 버금가는 국가들 또는 뭔가 크게 힘이 좀 뭐 이렇게 막 세지 않은 국가들은 그런 경찰 국가가 있음으로써. 또 악당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악당들, 빌런. 예, 그런 빌런에 비슷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설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아랍 국가들이라든지 그 산유국들 사이에서는 바로 그 빌런 같은 국가인 겁니다. 예. 남미에서는 이제 산유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빌런이죠. 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빌런이고,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유고가 빌런이었죠. 예, 세르비아니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빌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옛날에는 아예 프랑스가 빌런이었죠. 예, 프랑스가 아예 그냥 미국 말 안 듣고 그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독일이 빌런이었습니다. 예, 독일이야말로 정말 뭐 누차 로마 시대 때부터 항상 골칫거리였던 국가죠. 예, 오죽했으면 이제 바바리아라고 그랬겠어요. 예, 바바리아 야만인들. 게르만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가장 싫어했던 것이 또 이제 바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선진국 얘기 듣고 있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예전엔 딱 이제 그렇게 크게 젠틀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영 제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이라는 나라도. 신사의 나라인 것 같지만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 예, 해적으로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이 바로 그 영국 사람들입니다. 예, 스페인 상선을 이제 해적질하는 영국 해적들이죠. 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사략 면허를 주면서 국가에서 면허를 줘서 해적질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영국입니다. 뭐 일일이 이 얘기를 다 하면 뭐 결국은 이제 남는 나라는 없죠. 예, 남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까지 가야 되고 결국은 이제 특별히 잘난 나라도 없고 특별히 뭐 그 나라가 되게 순수하고 뭐 백유민족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마음 순수하고 아주 선량한 민족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나라가 빌런이 된 이유는 못 살 상황밖에 그 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빌런이 돼 있는 거지. 그 나라 자체 나라 사람들이 뭐 사악하고 또는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빌런이 돼 있지 않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이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명국가로 돼 있지만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구잖아요. 외구. 예, 노략질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노략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란은 그 좀 재밌는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이란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지금 뭐 히잡을 쓰고 이렇게 몸을 똘똘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이란 회교 공화국 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란 것은 79년도 혁명을 통해서 1980년도에 생겼어요. 79년도 혁명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팔레비라는 왕가가 있었습니다. 팔레비. 이제 팔레비 왕조라 그래가지고 20세기 초에 영국이 이제 그 국가를 인정해줬죠. 뭐 그 전에는 이제 이란도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뭐 그 전에는 또 몽고의 식민지였고 또 그 전에 뭐 여러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도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우리 그 알렉산더 또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우스 대제라고 그러나요? 뭐 대왕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 사람들 나올 때 알렉산더 때나 또는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란 말을 본인들은 별로 쓰는 걸 안 좋아해요. 마치 이번에 그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외국 애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입장에서 이름을 만든 게 이제 터키고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페르시아라는 것이 페르스라는 말을 쓰는 뭐 나라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 변방에 있는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이란이라는 걸 읽어지는 걸 좋아하죠. 이란. 예.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것은 아리아인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안. 우리가 여러분들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그 코스염난 히틀러. 예. 총통. 히틀러 총통이 그놈의 그 아리안 하면서 사람들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아리안족의 뭐 혈통이네 뭐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게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히틀러가 얘기하기로 아리안족은 이제 히말라야의 동쪽에서 이제 기원한 종족으로 이제 게르만족,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인도 요 세 민족이 이제 아리안족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에 있을 때 보면 전 세계 회계사들의 대부분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랑 이란은 참 머리가 좋아요. 예, 숫자 같은 거 개념도 빠르고.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유명한 또 민족이 또 게르만족이잖아요. 예, 독일 사람들이 뭐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핵 물리학을 앞서 나갔던 것이 바로 독일이죠. 예, 그래서 뭐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나갔던 민족들이 바로 히틀러가 얘기하는 그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이란, 인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 아랍어를 쓸 것 같잖아요. 예, 아랍. 우리가 이란을 하면 뭐 해교 이러니까 저기 어떻게 뭐야 이라크라든지 또는 뭐 아랍 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뭐 또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뭐 우리가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그런 아랍어를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란은 이란어를 씁니다. 예, 이란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교도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터키는 순위파예요. 순위파.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다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아랍을 믿는 그 국가들 중에서 종파가 둘로 나뉘는데 정통파가 순위파 그리고 비정통파가 시아파입니다. 근데 그 시아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란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뭔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나라예요. 뭐 아리안이라는 어떤 민족, 뭐 히틀러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재밌지만 또 아랍
전체 이제 국가, 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사이에서도 솔직히 왕따예요. 혼자 시아파니까. 이라크도 약간 시아파인데, 이라크는 이제 국민 60%가 시아파긴 한데, 이란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예, 거기도 후세인이 또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란, 이라크를 제외하고 전 우리가 그 머리에 칭칭 감고 다니고 뭐 이렇게 석유주 많이 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순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순위파의 이제 우두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터키, 이 두 나라가 이제, 그리고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서로 자기들이 제일 최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예, 순위파 중에서는. 그래서 이집트도, 본인들이 이제 회교를 믿고, 또 본인들이, 우리 중동에서는 우리가 최고 아니야? 이집트? 뭐, 피라미드도 있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아시겠지만 매장량으로서는 세계 1등이에요. 산유량은 미국이 1등입니다, 여러분들. 산유량. 그리고 근데 수출량은 또 사우디가 1등이에요. 매장량하고 수출량은 사우디가 1등이에요. 그리고 수출 2등은 누구다? 러시아란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은 왜 수출을 안 하냐? 자기 나라에 쓸 게 더 많으니까. 예. 하지만 산유량은 미국이 1등이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란은 산유량 어느 정도냐? 이란도 상당히 매장량도 많고 산유량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란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미국한테 개교육이 있어요. 예, 핵을 만들려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핵 만들다가 이제 걸린 나라들이에요. 북한하고 이란 이런 나라들.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원유는 어차피 없으니까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원유 수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곡물이 뭐니 수입을 다 막아버렸어. 반대로 이란은 뭐냐면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갖고 있는 원유의 수출을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은 갖고 있는 석유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란이 지금 왜 이렇게 국내 사정이 안 좋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시고 주변 어떤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독고다이가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좀 있고 날 또 위에서 대변해 주는 친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란은 뭐가 문제냐면 본인들이 전체 회교 프렌드 중에서 소위 그 이슬람 형제들 중에서 80%가 다 순위파인데 본인만 시아파인데 서로 친하지도 않아. 터키하고도 서로 안 친하고 터키는 심지어는 이란이 핵무기 가지면 자기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터키가 지금 핵무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란 때문에 핵무기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같은 회교 나라 중에서도 이란은 별로 좋아하는 이슬람 국가가 없고 심지어는 이란을 가장 또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국가는 없고 싫어하는 사람 국가만 많은 게 바로 이란입니다. 예, 거의 북한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정치를 잘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란이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다 틀린 게 있어요.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 다 국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있는 나라 치고 얼마나 더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민주적인 선거도 없어요. 예, 사우디 같은 데는. 근데 이란은 선거할 거 다 하고 대통령도 직선제예요. 예, 국회의원도 직선제고 나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화된 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서방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민주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라지만 그거는 자기들끼리 얘기야. 왜? 기본적으로 석유 수입 수출 못해가지고 돈 없지. 옆에 국가들 별로 안 도와주지. 다 왼수처럼 얘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국민들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네 정치 안 좋다. 니네들 정치 개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옆에 나라 사람들이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란은 잘 되기가 되게 힘든 나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아주면 아예 북한처럼 국가 전체를 다 아예 통제를 해버려서 다 굶어 죽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란도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커.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크단 말이죠. 민주정치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의 어떤 개념을 가장 똑바로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좀 벗으면 막 돌로 때려 죽이고 뭐 훔치면 손 자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실제적으로 하는 나라가 또 이란인 건 맞아요.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그냥 모양만 낸다는데 이란은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게 얘기하면 뭐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요. 부패도 좀 없고 정치인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미국하고 잘못 지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옆에 이스라엘 형제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고 국내적으로 또 보면 여자들을 상당히 또 차별하기 때문에 여자들 국내 인구의 반이 여잔데 여자들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 정치를 잘하고 싶어도 뭔가 지지해주는 구성원들이 없잖아요.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예, 석유도 못 팔아대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란 핵협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 신문에 자꾸 나지만 그 이란 핵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이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석유도 못 팔아가지고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란에서 우리 이란 국경수비대, 뭐, 국경수비대인가요? 그 혁명수비대. 거기서 우리나라 화물선 하나를 저기 납포해가지고 그걸 뭐 가지고 막, 어? 인질로 삼고 한국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원유대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이란입니다. 왜? 그만큼 지금 이란이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어떤 그 민중 파동, 예, 민중 봉기 이런 거는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민중 봉기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돼 있다는 거, 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아파라는 것이 어쨌든 이슬람 안에서는 그 소수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란 그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란을 그냥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또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도 싫어해. 이라크는 10년 동안 예, 그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지 지금 벌써 이제 79년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꽤 됐죠. 예, 80년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났으니까 그전에는 팔레비 왕조였고 40년 됐어요. 예, 4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중봉기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사실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뒤집어지는 것이냐. 저도 사실 이게 좀 이란이 잘하고 싶어도 그냥 지금 이란이 가져가는 이 트렌드가 이 글로벌 트렌드랑 맞지가 않아요. 예,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조를 하고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나 UAE보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인기가 더 없다는 얘기죠. 예, 자기들 딸은 되게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